야야야 너 뭐야. 아 이게 이런 버그가 있어요. 레인저가 화살을 다 쓰면 앞에 나 되돌아가게 돼 있어. 죽었다. 빼. 또 이제 공성하는 거야. 어. 이론적으로 상대가 궁병이 하나도 없고 내가 궁병이 한 마리라도 이상이라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만 명, 1억 명이 있어도 뚫을 수는 있긴 있죠. 그냥 쉬었다가 공성하고 쉬었다가 공성하고 쉬었다가 공성하고. 대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팀 화살이 다 떨어졌어. 화살이 제한이 있거든. 우리 팀 화살이 다 떨어져서 퇴각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고 그냥 퇴각하면 명성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고 다 떨어져. 사기까지 다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일부러 가서 킬 따면 좋고 아 뭐 안 뭐 안 따도 뭐 상관없고. 어? 너무 빨리 죽었다. 잘하면 뚫을 수 있겠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야 이성 근데 척휘할라랑 비슷한 게 이성도 좀 극혐인데 이것도. 들어왔다. 야 스콜피언 어쌔신 들어왔다. 어쌔신 한 마리가 이제 깽판 친다 이제. 한 번 킬 좀 더 하자. 아 진짜 짜증나네 이제 공무장 연장. 아 이거 맵이 좀 극혐이야. 들어가라. 허스칼이 막 이모탈도 보이는 것 같아. 야 입구만 열어라. 입구만 입구만 열면 할만해 얘들아. 에보니가 빨리 필요하겠네. 43대 사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할만한데. 아 아 군다병이 막 갔어 얘네. 역시 영화 300을 찍을만해.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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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다. 워워 아오 진짜. 아 그림자 군단 백인대장도 있네. 빼자. 하면 또 쉬어. 예. 네. 딴템부터 쉬고. 어 잠깐 저거 뭐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는데. 저 충성만세 거두러 갈게요. 예. 네. 아두칸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퀘스트도 받겠고 뭐 결혼도 했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 이미 갑니다. 지상은 지상. 드시아르가 너무 커졌어. 딴 데로 가야겠어. 어 비싼데. 좋긴 좋은데. 프란베르그? 네, 마상에서 쓸 수가 없단 말이지. 마상에서 뭐 쓰면 쓸모없지. 얘 소지금이 왜 4만원이지? 내가 여기서 뭐 샀었나? 뭐 샀었나봐. 얘 소지금 봐 부자네. 힘 조금만 더 올리면 이거 낄 수 있겠다. 나중에 껴야지. 짜자잔. 자 드디어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에헴. 그리고 파이어즈뱀이 좀 너무 약해졌어. 나는 이 세상의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즈뱀에 가서 예 진두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냥 보내주죠. 예.
대신 내 크누달 캐슬은 뺏겼지. 우리 후탈라랑 이제 오손도손 살아야지. 이제 3천원씩 들어오네. 뭐야? You do the bidding of Astraea, and no one can stand against us. To battle.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새벽의 기사단에, 야 이거 말 절름발이 된 것 같다. 아, 말 절름발이 됐다. 그러면 어디 보자. 기병아 일로 와봐. 절름발이 됐을 거야, 그죠? 기병아! 이리 와보라고. 저 말을 왜 안 들어? 새벽의 기사는 예. 원거리 기술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이길 수가 없지. 얘들아 일로 와봐. 어? 내 말이? 야 뭐야. 아! 헬프미! 아, 너무 굵게 안 맞네. 와, 사기. 미스 바리스. 피가 얼마나 많냐? 피가 보이지가 않네. 금괴. 새벽 기사가 이게 꽁쳐 놨네. 그죠? 역시 인성 쓰레기. 새벽 기사. 새벽 기사 이거 문제 있어, 이놈. 레인의 숨겨진 상자가 발론브레 보석이 왜 있어요? 네, 보물 있죠. 아마 지금 두 개 정도 쌓였을 걸요? 네. 제가 알기로 두 개 정도 쌓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지. 에레이. 별거 없네. 별거 없어. 하지만 버섯과 소드 껄껄껄껄. 오, 화물마차지 못 얻어 이제. 저 화물마차가 되게 좋아요. 예, 이게 사기를 30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걸 4밖에 안 올려주잖아. 예. 저거 성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부대를 막 300명 이렇게 끌고 다니면은 사기가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일반 음식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 그럴 때 쓰는 게 저거예요. 네, 부대 분량 저거 쓰면은 사기가 이제 많이 올라가죠. 근데 안에 옷을 구해주려고 해도 잘못 봤나? 자유 용보단이 700이었다. 네,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없지.
보면 된다. 말 절름발이다. 고쳐야겠다. 말이 절름발일 때는 이렇게 인벤토리에다가 집어 넣으면 알아서 치료가 돼요. 상처 치료 스킬만 찍어놨으면. 상처 치료 스킬이 아마 5스킬 이상부터 치료가 될 거야. 내가 알기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뭐 사실 그닥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절름발이 말을 사다가 그걸 고쳐서 파는 방법이 있어. 네.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아헤. 수박과 맞는 사람을 노벨상을 왜 줘요? 오우! 얘 히어로 모음가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동료가 지금 안 될걸요? 예. 본캐가. 아, 히어로가 짜증나네. 좋아, 조셀린이네. 동료가 찍으면 내 인벤토리 있는 거는 적용 안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동료가 찍는 거는 부대에서는 당연히 되는데, 내 인벤토리 있는 그거 말 부활시키려면 내가 직접 찍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캐가 찍으면은 그 보너스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휴. 치료 언제 돼? 가이돈하고 몽테아르 지금 잡혀있네. 자 이제 명예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명예 작업 들어가야 돼요 이제. 지금도 슬슬 해놔야 이제 나중에 그 할 때 잘 되니까. 드디어 이제 명궁의 모닝스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려야겠네. 가드가 아니게 되는. 방패 버리는 것 좀 아니었다. 끼고는 있어야지. 이게 피어싱. 요게 피어싱 데미지. 그리고 명예가 높으면, 그러니까 명예를 찍을 때마다 명예를 중시하는 영주들과 사이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명예를 막 300 이렇게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뭐 제가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제가 잘 분석을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막 포로도 많이 풀어주고 뭐 예 그 영주도 잘 구출해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친밀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100짜리 영주가 나타나. 예, 친밀도 100짜리 말 그대로 베스트 프렌드. 그냥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애들. 예. 오, 근데 이런 감옥은 내가 처음 보네. 이런 게 있네요. 신기하네. 그래서 명예가 중요해. 예. 명예를 잘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뭐 아가톤 이런 애들은 그냥 알아서 넘어와요. 예. 아가톤 같은 애들은 착해가지고 아 너 명예로운 남자다 하면서 그냥 분명히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 내가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 나라를 건국했을 때 꼬시면 바로 넘어와. 예,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꼬시면은 바로 넘어와. 두 명 아니었냐? 여기 있네.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니들 까불다가 왠지 죽을 것 같다. 사려운 애들은 약하더라고. 아 이거 그거구나. 아 뭐 한번 왔었다. 맞아. 마블이 원래 좀 디테일해요. 예, 게임이. 그리고 여러분 그 이동속도, 맵상의 이동속도도 정말 여러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건지 기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섞여있는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동속도 다르고, 내가 인벤토리가 꽉 차있을 때 느려지고, 또
인벤토리에 꽉 차는 있지만 그 진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때 그때 페널티가 좀 줄어들고, 밤에는 속도가 낮고, 사기가 떨어지면 속도가 또 낮고, 병역의 크기, 병사의 크기에 따라서 또 속도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종합적이죠. 길찾기 스킬은 당연히 예, 효과가 있는 거고. 그만큼 상세하다는 거죠. 네. 막아도 뚫려. 막아도 이게 이래서 좋아. 나는 모니스타가 이래서. 아 잠깐만요. 설명하는 거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명히 게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게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돼. 지금 잘 알아 너. 네, 그래 나중에 쓸모 있으니까. 잠깐만. 홈브 같은 경우에는 타세력 국가 그 경계에 있을 때 속도가 또 떨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거는 모드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실 그거는 뭐 알 필요 없고. 야 이리 와. 와 숨긴 거 봐 이제. 예전에 그때가 아니야. 얘 봉 하나 들고서 낑낑대던 때가 아니야. 이제 뭐 날라 아니지 뭐. 스탯 찍었어요. 지능으로 다 몰빵했음. 결국 올 지능 캐릭이 돼버렸어. 책 다 읽었다. 책 다 읽었으면 책 바꿔줘야지. 지식교본. 내가 아마 카리스마 책 읽지 않았냐? 카리스마 올라간 건가? 뭐야? 아니 뭘 읽은 거야 대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가 올라갔는지 아시는 분? 카리스마는 안 올라갔어. 그럼 그대로인데? 16이 되었어야지. 만약에 카리스마 올라갔어. 배낭구.. 아니야 배낭구랑 아니야. 아니야 리더십 아니야. 명성 올라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명성이야. 책 다 읽었다 라고 떴을 때가 뭐지? 이거 모르겠는데? 단단한 피부 쓰레기라는 사 안 씁니다. 낭심 따개 있는 여자 발견했는데 영입해야 되나요? 네, 영입하신 다음에 낭심 따개 뺏고 버리세요. 낭심 따개가 본기가 써도 되게 좋은 무기야. 나는 이제 그 쓸 레벨이 지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단단한 피부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면은 어차피 방어력이 높아질수록 체력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좋은데, 좀 다른 스킬이 더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찍는 편이야. 아이씨. 애들 일렬로 안 와서
야 나와. 야 이거 활이 너무 안 좋다. 이거 다중 사격이 아니면은 일반 모드로는 너무 안 좋네. 그리고 이거 멀티 활 있잖아요. 멀티샷 되는 활. 이거 X키를 눌러셔야 돼. X키를 눌러야만 전환이 돼. 일반 싱글샷으로도 쓸 수 있고 멀티샷으로 쓸 수 있고 X키 누르면. 근데 싱글샷은 너무 안 좋아. 써보니까 좀 명중률도 좀 떨어지고 공속도 좀 낮고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멀티샷 역시 그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아. 토너먼트 중이네. 약탈 말고 돈 어떻게 벌어야 되나요? 너무 그 두루뭉술한 질문이다 그건.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돈 버는 방법이야 뭐 엄청 많죠. 적 잡아가지고 약탈품 팔아서 버는 방법 있고, 야 영주 팔아서 돈 버는 방법 있고, 퀘스트에서 버는 방법 있고, 토너먼트에서 버는 방법 있고, 궁방 지어서 버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포로는 포로인데 영주 말고 유닛, 예, 유닛 포로 잡아서 노예상인한테 팔아서 버는 방법 있고, 예. 무역해서 버는 방법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 활은 후반에 완전 극후반에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석궁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그때쯤 되면 이제 활이 이제 난리 나지 막. 아 뭐야? 너 내려라 말해서. 말을 내려서 싸우자. 어? 오랜만에 까막류 한번 가나? 컴온! 컴온 컴온!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샤프닝 감사합니다. 말 타야겠다. 넌 나에게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창이 더 빠르니까. 오우 씨야. 이제 용기사도 나한테 안 돼.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아, 야 이거 이게 안 맞네. 아 이거 진짜 세게 때렸는데. 목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목을. 목 절단. 절단. 소트 재미없어. 그래서 안 했어. 홈부 깨고 나서 소트 하니까 이거 뭐. 와 에임 바 에임. 이 정도 돼야 활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이제 내가 못 맞추는 거지 활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되면 활. 근데 너무 이거 뚝 떨어진다. 이거 낙차가 너무 심한데. 으아니 이런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느라고. 어디로 가십니까? 삐치? 야 뭐야? 이게 뭔데? 용기사네 이거. 아 롤랑이네. 학살 학살냄새. 했는데 안 죽네. 나 체력이 아직 60을 안 넘을 텐데. 예, 56이죠. 말도 안 돼. 나 저런 거 맞으면 한 방에 가는데. 고스블 마을이면 근처다. 여기다 여기다. 잠깐. 무닝스타 상점에 팔아요. 싸요. 예. 노트 5 사서 단팥 보는데 신세계다. 노트 5. 노트5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와 그동안 농축됐던게 야 이거 농축이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거 나중에 먹자 그냥. 이거 어차피 안 사라지잖아. 황티님 이거 안 사라지지 않아? 이거? 이거 안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 이것도 그냥 보관해놓을까 여기다가? 어차피 인벤토리가 엄청 큰데. 나중에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페리님 감사합니다. 백냥 내가 알기로 안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아 진짜 좀 쓰자 그냥. 어차피 근데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 생각해보면. 나중에 중립 영웅 고용할 때나 쓸까나 뭐. 상수료 올라갔나? 왜? 아 친밀도가 높아서 비싸게 팔리나 보다. 원래 이거 이렇게 비싸게 안 팔리는데 천 얼마에 팔리는데. 빠른 말이 필요해. 이거 절름발이라서 이거 쓸 수도 없잖아. 살 것도 없네 이거. 소세지, 치즈, 곡물, 훈제 생산. 코테가와 유인님 감사합니다. 고스불말 학살에 들어가자. 안개산이네? 아 짜증나. 다 빠져라 형꺼다. 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희들을 잡으려고 일부러 내가 이런 거 사왔다. 나랑 같이 떨어줄게. 철퇴. 양손무기 숙련도가 240밖에 안 돼? 큰일났네. 이거 언제 올리냐 양손무기. 양손무기 써야겠다 이거. 이거 이러면 노도르 토너먼트 갔을 때 이거 위험해. 양선무기도 나오거든요. 노도르 토너먼트는 이것저것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I usually try to avoid your flavor of troubl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어디 용병? 아. Just in time to test my steel. 양손무기? 딱이 없네. 한손무기는 뭐였는데. 야 뭐야 나와 빠져 빠져있어 끌어 모아야겠다. 야, 왜 다 산기에서 오냐? 아, 큰일 났네. 내가 부족.